제가 또 금방 바로 영적으로 떠지는 거예요. 몸에 칼될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중에 있어요. 신축년 들어서 네. 분명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반대로 네. 정말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도 띠와 나이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 좋을 때는 첫째는 뭐 제일로 먼저 들어오는 게 금전 사고, 다툼, 뭐 구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안 좋을 때는 제일 먼저 들어올 거예요. 네. 안 좋다는 생각이 될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근데 이제 상반기 쪽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신축년에 21년에 들어서 좋아지는 운기는 38살 쥐띠, 쥐띠 그리고 37살 소띠 을축생들, 그 다음에 기축생 73세, 네. 그 다음에 47세 토끼띠, 네. 56세 병호띠, 병호생, 네. 그 다음에 양띠 43세, 그 다음에 정미생 55. 아, 내 나이를 까먹고 있어 지금. 갑술생 28, 네. 그 다음에 무술생 64세 개띠, 네. 이런 분들이 좀 후반기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네. 정미생, 갑술생, 네. 뭐 기미생, 네. 병호생 이 사람들이 상반기 어떻게 보면 소띠 해에 네. 다 금전이나 이렇게 축 맞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운기적으로 보면 상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후반기로는 가면서 조금 풀려간다고 보셔야 돼. 아, 그럼 상반기만 좀 조심하면은.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 갇혀 있는 형구, 부딪히는 거, 깨지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네네. 뭘 벌시면 안 되고, 네네. 내 건강이나 금전이나 투자를 해도 안 되고 동거래 돈 빌려주지 마요. 아, 동거래 절대 안 되고. 후반기로 가면서는 조금 풀릴 거예요 아마. 네. 풀리는데 이 와중에서도 정말 더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또 상반기에. 네. 뭐 43살. 양띠, 갑술생, 개띠. 한참 사회생활 하실 텐데. 그죠? 근데 올해는 정말 그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돼.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너무나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정미생, 양띠들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요분들한테 상반기에 정말로 선생님께서 진짜 조심하라고 한번 임팩트 있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아까 38살 네. 쥐띠, 소띠 37살. 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 토끼띠 47세, 네. 그 다음에 병호생 56세, 네. 양띠 43세, 네. 그 다음에 정미생 55세, 네. 갑술생 개띠, 네. 또 개띠 64세. 네. 이분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첫째로는 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금전, 네. 돈, 네. 이럴 때는 투자, 일을 벌린다든가 이거. 네. 그리고 신경이 지금 힘들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질 때예요. 네. 그래서 다툼이라든가 시비 구설이 들어올 때는 뭐냐면 언행. 네. 이거를 제일 조심하시고 또 요럴 때는 물론 안 좋을 때니까 예민해지고 민감할 때다 보니까 건강. 네. 지금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돈 쪽으로도 그렇고 부지런히 내가 뭔가를 찾아서 헤매면 분명히 가는 길은 있고 살아날 길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돈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도 풀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합시다. 네. 긍정적으로. 네.